안녕하세요. 샤프입니다. 삼성중공업이 탈탄소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친환경 선박연료 추진 기술을 잇따라 선보이며 포스트 LNG 시대에 성큼 다가가고 있다고 합니다. 삼성중공업은 영국 로이드 선급으로부터 아모니아 추진 아프라막스급 탱크선에 대한 기본 인증을 획득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아모니아 추진 아프라막스급 탱크선은 삼성중공업이 지난해 7월부터 말레이시아 선사 MISC, 세계적 선박 엔진 제조사 MAN, 그리고 영국 로이드 선급 등 각 분야 기술 리더십을 보유한 회사들과 공동으로 개발 중인 미래 친환경 선박입니다. 삼성중공업은 이번 기본 인증을 바탕으로 독자 아모니아 연료 공급 시스템을 개발, 상세 선박 설계 등을 거쳐 2024년 실제 상용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아모니아는 질소와 수소의 합성 화합물로 연소 시 이산화탄소 배출이 전혀 없는 청정 대체 연료이며 공급 안정성과 보관, 운송, 취급이 비교적 용이해 탈탄소 시대에 적합한 선박 연료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고 합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2020년 에너지 전망 보고서에서 선박 연료로 암모니아와 수소 등의 사용 비중이 점차 확대돼 2060년에는 신조선의 60% 이상이 사용할 것이며 특히 암모니아가 이 중 절반 가까이 차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윤종현 삼성중공업 조선 시추 설계 담당은 삼성중공업이 이끄는 암모니아 추진 선박 개발 프로젝트는 연료 공급사부터 운항 선사까지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고 있어 기술적 진보에 더해 이른 시간 내에 상업적 성과까지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닉 브라운 로이드 선급 대표이사는 205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조선 해운업계의 긴밀한 협조와 실천이 요구되는 중요한 시기에 삼성중공업의 아모니아 추진 선박 개발은 매우 큰 성과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국제회사기구는 2025년에 선박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8년 대비 최소 30% 이상 감축하는 규제 시행에 한 걸음 더 나아가 2050년 70% 감축을 논의하는 등 환경규제 강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삼성 SDI와 함께 선박용 리튬이온 배터리 시스템 국산화 성공, 미국 볼륨 에너지와 세계 최초 연료전지 원료 운반선 개발 등 차세대 친환경 선박 기술을 잇따라 선점하며 액화 천연가스선 이후 친환경 연료 기술 주도권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실에 만족하지 않고 끊임없이 신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삼성중공업의 선전을 기대해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